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영화 같은 고퀄리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해 주변에 빛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홍카이 자동 모드로 막 찍어도 제법 괜찮은 퀄리티의 동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야경과 같이 빛이 희박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심한 화질 저하를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이 어둡다면 선야도가 떨어져서 피사체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심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어 홍카로는 아름다운 야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몇 가지 간단한 설정을 해주면 저조도를 극복한 영화 같은 야경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낮추고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ISO를 최소값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이 높아지면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예전에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는 대부분 24프레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영화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60프레임보다 24프레임을 우리는 조금 더 시네마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 레이트보다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없게 일종의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60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낮추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정도까지 느리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셔터 속도가 확보되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저조도에서 ISO를 낮추더라도 적정 노출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ISO를 높이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높아져서 영상이 밝아지지만, 그만큼 노이즈나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영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로 모드나 필믹 프로 등의 어플을 사용하시면 이러한 셔터 스피드나 ISO를 수동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로 촬영할 때는 이러한 값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주 피사체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AFA 잠금 기능을 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 피사체에 대한 초점을 고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밑에 나타나는 게이지를 낮출 경우 노출을 줄이는 대신 셔터 스피드와 ISO 값을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상도는 쉽게 설명해서 화면에 표시된 무엇인가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FHD, UHD, 그리고 AK 순으로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고퀄리티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해상도의 경우 화면에 녹화되는 영상이 풀업될 수 있고, 손떨림 방지 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용량이 매우 커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등을 미리 생각해서 적절한 해상도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8K 영상 촬영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UHD, 즉 4K로 촬영을 하고 이를 FHD 시퀀스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상을 확대했을 때 화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시네마틱한 편집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편집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고퀄리티 야경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ISO 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영화와 같은 영상을 폰카로도 찍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